저는 운동을 다니고 있고 운동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동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일지는 노션을 통해서 제가 작성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만들어 놓은 운동일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가 먼저 다른 서비스가 아니라 노션으로 운동일지를 작성한 이유는 자동화 버튼 때문입니다. 보통 운동일지를 작성하게 되면 스마트폰 메모앱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운동일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기는 쉬울지 몰라도 중량, 수량 변경 이런 것들을 해야 될때 조금 귀찮아지기도 하고요. 또 전주 또는 과거에 했던 운동 이력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운동일지를 노션으로 만들게 되면은 자동화 버튼을 통해서 아주 쉽게 운동 리스트를 추가하고 또 일자 혹은 주차별로 내가 어떤 운동을 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죠. 물론 제가 만든 운동일지 노션 템플릿이 100% 자동화는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수동으로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따로 소개를 드리고 지금부터 제가 만들어 놓은 운동일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상단에 버튼을 달았어요. 주간 상체 운동, 주간 하체 운동 이렇게요. 그래서 이 버튼을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매주마다 추가할 운동을 버튼 한 번을 딱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추가가 되도록 만들어 놨죠. 뭐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들의 운동 내용이라든가 스케줄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면서 운영을 하면 되겠죠. 저는 참고로 2분할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체 운동, 하체 운동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해놨고요. 만약에 3분할이나 4분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게 이 속성 값을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이 버튼에서 운동 분류 이쪽을 하나씩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모바일에 조금 더 최적화를 시켰습니다. 모바일로 보게 되면 운동 이름, 중량, 수량. 그러니까 사실 운동을 할 적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딱요 정도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의 정보가 최대한 한 화면에 나오도록 세팅을 해놨고, 글자 길이가 길어져서 밀리거나 좀 보기 싫어질 것을 우려해서 요거를 이제 코드 보기로 바꿔놨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만약에 운동 부위에 대한 운동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페이지 내부에다가 운동 방법에 관련한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블로그 포스팅 이런 것들을 링크를 걸어두면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먼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 주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할 상체 운동, 하체 운동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한 주를 기준으로 해서 일지를 다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체 운동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운동 세트 수나 휴식 시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전주 거를 비교를 해서 중량, 수량 요 부분을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참고로 여기 보시면 저는 일자에 임이다 이렇게 적어놨죠.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반복적인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물론 이게 100% 다 자동화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기도 하고, 이게 사람마다 운동하시는 분들의 스타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기로 작성을 해주셔야 됨을 참고를 해주시고 해당 운동일지를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위쪽 상단 탭 부분 오늘 운동을 보면은 오늘자를 기준으로 해서 한주 동안, 이번 주죠, 요한주 동안 보여지는 운동 일자가 보여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주차별 분류에서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운동하는 요 내용이 뜨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이 템플릿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료입니다.